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별아고 합니다. 오늘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들의 편견과 조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 가장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오는 나라 1위는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의 국가를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데가 있습니다.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여행 오고 싶어하지?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베트남과 한국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베트남어로 한국을 검색하면 K-POP, 드라마, 한국어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로 베트남을 검색하면 마사지, 이반소, 껑가이, 짝퉁 이런 단어들은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낯선 나라에 여행 간다면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여행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부정적인 증미만 보고 아, 베트남은 이렇구나 하는 편견을 가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은 많이 자별은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칭찬합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데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래 생활한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견은 언어의 장벽에 의한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하는 나라의 언어를 모른 때 우리는 인터넷과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부정적 정보가 나쁜 편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근에 있는 호지민 인사대학교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어를 배우러 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강의실에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의 국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한데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런 무정적인 편견도 없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국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대도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